지금부터 2020년 5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찬송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종식되어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멈춰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먼저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 부흥과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밴쿠버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 남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서속히 봉헌되어져서 건축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같이 반주에 맞춰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억지로 나온 생명을 깨워 주시고 아버지는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지쳐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높은 교성들과 정성을 하나님 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대통령과 모든 주민들 함께 하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함께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 민주주의가 아버지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 평화를 주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상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전세계 구석구석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교회 아버지 말씀의 목에 건강되어 교회가 큰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신 모든 주교회가 아버지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오늘 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사기회계 모든 직분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국회의 사명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설립되기를 원합니다. 음성교회의 모든 교회의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의 온전히 아버지께 바쳐드리고 봉헌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성경이 받쳐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예배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시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의 시간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옆에 동성애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시험 맡게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늘푸는 교회 성도님들을 권면하여 권념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형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수석히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됐다 그만이다 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서히 이 전염병이 멈춰져서 우리의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경제가 살아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우리 이곳 늘푸른 밴쿠버 지역에 늘푸른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권념하여 주셔서 온전히 굴사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한마음 한뜻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전이 어수석히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성전 봉헌의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실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저희들 큰 은혜 받고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에스겔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산마 에스겔 성전 1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 행동 여행 가운데 13번째 시간으로 칼을 세 번 휘둘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 14절을 보면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칼을 세 번 휘둘러라는 거예요. 칼을 세 번 휘둘러라. 여러분, 오늘 행동 예언이 일어난 해가 언제죠? 몇 년이죠? BC 591년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사로잡힌 지 7년에 이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으니까 591년이죠. 왜냐하면 사로잡힌 지가 언제예요? 597년이니까 597년에서 7을 빼면 590이죠. 거기다가 횟수로 하니까 2를 더하면 591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망하기까지는 몇 년 전에 이 행동년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망한 해가 586년이니까 591년에서 586년을 빼면 5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기 전 5년 전에 이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행동 예언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처럼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말로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극적으로 전달하게 하신 거죠.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극적이잖아요. 뭐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미친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행동은 첫 번째는, 오늘 행동의 첫 번째는 손뼉을 치라죠. 손뼉을 치라. 그러니까 본 행동은 칼로 세 번 휘두르는 건데, 우리가 뭐 복싱을 할 때도 전초전이 있잖아요. 그걸 본 게임에 앞서서 전초전을 하듯이 먼저 손뼉을 세게 치게 한 다음에 칼을 세 번 휘두르게 한 거예요. 14절에 인자의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뼉을 치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라. 이 손뼉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프 엘 카프입니다. 카프가 손이라는 뜻이죠. 엘은 위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손 위에 손이라는 거예요. 손 위에 손. 그리고 처서라는 단어는 낙하라고 합니다. 낙하. 이 낙하는 아주 세게 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주 세게 칠 때. 그러니까 손 위에 손을 이렇게 세게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세게 치는 거예요. 손 위에 손을. 그래서
손뼉을 치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아주 세게, 무자비하게 세게 때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칼을 세 번 휘둘러라는 거죠. 행동 예언은 두 번째로 칼을 세 번 휘둘러라. 아까 14절에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 씌우게 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팔이라고 합니다. 카팔. 이 카팔은 반복하다, 겹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하다, 겹치다. 그래서 칼을 세 번 반복하라는 거죠. 칼을 세 번 겹치게 하라는 거예요. 칼을 세 번 겹치게. 그래서 칼을 한 번 휘두르고 두세 번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은 칼이 세 번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샥샥샥 이렇게 세 번 휘두르면 세 번 겹치듯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은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세 번.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용법을 살펴보면 어떤 행동을 이렇게 세 번 반복하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상급.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을 정리하면 먼저 이 손을 손 위에 세게 내리치게 한 다음에 아주 세게 내리치게 하고 칼을 거듭해서 세 번 휘두르게 하신 거예요. 촥촥촥 이렇게 세 번 휘두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미친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세게 손을 치더니 샥샥샥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저 사람 뭐해? 뭐하는 거야? 막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 행동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뼉을 치라. 이것은 14절에도 보면 14절과 17절에 두 번 나와 있어요. 손뼉을 치는 게. 먼저는 14절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손뼉을 치게 한 거죠. 인자야 너는 손뼉을 치라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손뼉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손뼉을 침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거기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직접 손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친 처서라는 손뼉을 치다의 처서라는 단어와 1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며라는 그 치며라는 단어가 똑같이 낙하, 아까 나왔던 낙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 낙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세게 때리다라는 거를 했죠. 아주 세게 때리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이렇게 액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손뼉을 침으로. 우리도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막 열받으면 무엇을 세게 던지거나, 무엇을, 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한 손을 탁 치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분노와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칼을 세 번 휘둘러라 그랬죠. 칼을 세 번 휘둘러라. 두 번째는 세 번 휘둘러라가 거듭 씌우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세 번은 뭐라고요? 어떤 일에 뭘 나타낸다? 최상급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세 번 휘두르는 칼은 어떤 칼일까요? 그것은 세 번 이 칼이 바로 세 번 휘두르는 칼이죠. 먼저는 세 번 휘두르는 칼이다. 여러분, 이 세 번이 아까 최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잔인한 살육을 하겠다는 뜻이고,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예, 보이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에스겔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칼로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살육을 위한 날카롭게 되어서 많은 살육을 의미한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쏟아서 칼로 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잔인한 칼이 세 번 반복해서 인정 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라는 행동 예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세 번의 칼이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죽였죠. 네. 어떻게 죽였어요? 먼저는 1차 포로 때, BC 605년 1차 포로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로 이렇게 죽이고, 또한 BC 몇 년이에요? 2차는 BC 597년. 이때 2차로 무자비하게 죽이고, 1, 2차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몇 차가 남았어요? 3차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3차. 3차는 몇 년에 일어났어요? BC 586년. 이때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돼요. 아직은 3차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3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칼을 세 번 휘두름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두 번 이루어졌는데 한 번 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샥샥샥 세 번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몇 차 대전까지 일어났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일어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3차 대전은 1, 2차 대전하고는 비교해도 안 될 만큼 무자비한 살육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3차 대전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무슨 재앙? 나팔장. 여섯 번째 나팔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차 재앙이라는 거죠. 3차 대전이죠.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때는 몇 명이 동원되는 전쟁이에요? 2만만이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군대에 2만만이면 2억 명이 2억. 세계 군대 2억이 동원되는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이제 치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입니까? 60만 대군이잖아요. 60만 명인데 이 2억이 동원된다면 엄청나게 패배를 나는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칼 세 번 휘두르라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휘두르라는 것은 1차로 죽임을 당하고 2차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앞으로 세 번째도 마지막 무자비한 살육이 있을 것이다. 남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힘으로 망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3차 대전이 이루어짐으로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 21장 27절에도 보면 세 번 흐르는다는 것을 또 엎드려뜨리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엎드려뜨린다고 해도 되는데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거의 역사를 볼 때 분명히 바벨론의 2차로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는 절대 안 일어날 것으로 믿었어요. 에이, 설마 지금 우리가 2차로까지 지금 포로로 왔는데 나라가 설마 망하겠느냐, 또 침공해 오겠느냐, 바벨론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성전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우리 비춰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돼. 그렇게 아 그때 뭐 1, 2, 3차의 포로로 끝났대. 나라가 망했대. 그걸로 하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지금 우리 자신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살륙이 있었듯이 지금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앞으로 3차 대전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세상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평화로운데 오시겠느냐, 세상 종말이 있겠느냐, 뭐 3차 대전이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깨어서 그 종말을,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이 크게 돌았던 때가 두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할 때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그때 한번 전염병이 한번 돌았죠. 그리고 왕경 시대 때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그때 또 이때 전염병이 한번 돌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모압 평지 때는 음행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는 다윗이 교만해서 전염병이 돌게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음행하는 거, 교만한 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행이 바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는 다름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보이는 음행도 음행이지만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음행이고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는 거,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 다 교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 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것도 우리가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이렇게 크게 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입니다.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 에스겔 21장 14절에 보면은 인자의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어떤 칼이라?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 큰 사람이죠. 대인은. 당시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이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밀실이라는 것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이 끝까지 이 시드기야 왕을 따라가서 죽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당시 3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군사들이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왕과 처음에는 같이 도망을 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망을 했는데 이 갈대아 군사가 쫓아간 거죠. 왕을 쫓아가고 군대를 쫓아간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요? 이 여리고 평지에서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맞닥뜨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맞닥뜨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먼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사들이 다 떠나서 흩어져 버렸어요. 왕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 길 바빠서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왕이 비참합니까? 평상시 때 제대로 선정을 베풀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쓸 짓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노를 격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송곳으로 왕의 눈을 다 뽑아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종말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입니다. 에스겔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성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을 빼앗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성문을 빼앗긴다는 것. 이 성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빼앗겼다는 것은 나라가 정복당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향해서 번쩍번쩍하는 칼로 해서 살력을 베풀어서 성문을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을 세 번 휘둘러라라는 구속 경륜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애절한 탄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5절에 보면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호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탄사죠. 그래서 뜻은 아 슬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슬프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아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만 딱 두 번 사용되었어요. 에스겔 21장 15절과 6장 11절. 그러니까 오호라는 그 우리말로 표현된 그 말씀은 오호라는 여러 번 사용됐는데 이 아흐라는 이 단어는 두 번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흐라는 단어는. 그래서 에스겔 6장 11절에 오호라, 21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호라 한번 사용되고 6장 11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여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이건 뭐예요? 에스겔의 몇 번째 행동 예언입니까? 일곱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슬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호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어디 말씀이 생각나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헬라어죠. 오라. 오라 권고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합니다. 탈라이포로스. 이 탈라이포로스는 뜻이 비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참하고 비참합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거의 낙담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셨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게 네가 원치 않은 바 죄를 범한다고 너 너무 그렇게 낙심해 있지 말아라. 너 회개하면 돼. 그리고 너 결코 정죄받지 않아. 왜냐하면은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서 생명을 바쳐서 그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과거에 이미 이루셨고 또 현재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언제니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너를 구원하고 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너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한 회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회개시켜 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회개할 수도 없을 때가 또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잘 살피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샜는데, 아까 하나님 애절한 탄식이라고 그랬죠. 이 애절한 탄식. 이것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 인간의 탄식이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탄식이에요. 이것은 무슨 어떤 탄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내 물건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아끼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 가증한 악을 행해서 내 백성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라.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심판 안 하시면 되죠. 뭐 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가증스러운 죄를 지으면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도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 자기 성전, 자기 땅이 완전히 불로 불태워져서 폐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는 남은아에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하고 슬프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슬픔, 이 애절한 탄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오라라는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채찍질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당신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바로 이건 최후 심판이 아니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달이 바로 회초리에 매듭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매를 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탄식을 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당신의 자녀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품어주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징계를 나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그 품을 싫어라 하고 나 싫다고 다 도망가고 뛰쳐나가버린 거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면서 통곡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한 시대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멸망당한 시대나 예수님 때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짐으로 로마에게 멸망당한 시대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지으면 마지막 최후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속경륜 칼을 세 번 휘둘러라. 구속경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 에스겔 21장 17절에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서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분을 다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 분이 수그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바른 성경에 보면
내 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 분을 다하리로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하흐라고 합니다. 누하흐.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다고 하셨죠.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시니라가 히브리어로 누하흐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분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노를 쏟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라라는 말씀과 대조적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반드시 이 땅에 쏟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최후 영원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분노 이게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일곱인 재앙,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가 일곱 대접 재앙이 있죠.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죠?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마지막 진노의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일곱인으로 시작해서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다.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바로 일곱 대접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뭐 일곱이에요?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대접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재앙을 천사에게 줘서 재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 이 진노가 누구한테 쏟아집니까? 그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 다시 말해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를 보니까 포도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원인이 포도주인데, 그 진노를 포도주로 비유한 거예요. 또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여섯 번 나옵니다. 여섯 번.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8절과 10절, 19절, 16장 19절, 18장 3절, 19장 15절. 자막 나오죠? 여러분 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 진노의 포도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의 포도주로 표현을 했을까요? 진노의 포도주. 그럼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진노의 이 포도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것,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지 또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락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해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바벨론 성, 죄악으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이 그 죄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는 거예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거죠.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죄를 하나에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에 상징하기도 하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서는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뭘 의미해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진 사람, 세상 쾌락에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666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인치심 받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말씀에 취해서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취해 삶으로 성령의 인, 말씀의 인을 받아서 마지막 환란을 받지 않고 다 통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9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인을 하는 천사가 입 맞은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이고 반대로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 해하라. 그 사람들만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빠진다는 것.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마지막 환란 때에 앞으로 있을 마지막 환란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심으로 마지막 환란을 받지 않고 통과해서 우리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되어서 쉬운 산에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칼을 세 번 휘둘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 종말이 더가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 말씀의 인, 성령의 인을 받아서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어서 시온산에 우뚝 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는 우리 모든 높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굴사의 말씀의 전진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선송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늘푸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35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355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윤 찬선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말씀의 인을 받아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14만 4천 시온산에 우뚝 서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